오늘은 뭐 약간 차분 모드예요? 꽃집 누나 약간 그런 컨셉이거든? 꽃집 이모? 꽃집 이모 가만히 있어.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우리 언니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어요. 부케를 남으셨네요? 어떻게 된 정황이냐면 지숙 언니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랜덤으로 부케를 받자 우리 언니가 부케를 탁 던졌는데 너무 짧게 던진 거예요. 근데 그날 바닥이 막 엄청 축축하게 다 젖어 있었어. 여기에 있으면 부케가 여기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진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순간 저게 땅에 떨어지면 진흙 범벅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를 받았어요. 운동신경이 존졌습니까? 제가 시집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어우 너 남자친구 있었어? 시집가는 거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오늘 제가 할 일이 우리 언니가 부케 받는 사람 놓고 죽여버린다. 거기서 말하면 어떡해! 이거를 뭔가 좀 의미있게 할 방법을 찾다가 뭘 만들어서 다시 신부한테 주면 평생 백년해로 하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부케를 받은 즉시 꽃을 말렸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좀 어두워서 별로 이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들긴 한데 너무너무 재밌지 않니? 완전 바싹 말랐어. 우추동 같다, 우추동. 우추동 뭐야? 이게 진짜 바싹 말라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난 안 될 것 같아. 치지 말고 가만. 아! 부러졌어. 어떡해. 어씨 마음 아파. 자 이렇게 부케를 말렸어요. 오늘은 뭐 약간 차분 모드예요? 꽃집 누나 약간 그런 컨셉이거든? 꽃집 이모? 치지 말고 가만 있어. 이거는 언제 전달이에요? 이거 올라가기 전엔 안 되죠? 전달하면서 또 뽑아야지. 이거 어렵다. 말리니까 진짜 살짝만 해도 바스라지잖아. 하지를 못하겠어. 사상 초유의 포기 상태예요? 내 사전에 포기란 없지. 멘트 아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러모로 힘드네. 누나 마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아 들렸어? 100년 해로지 100년 아, 해로. 그래 100년 해로 해야지. 누나 썰이라도 뭐 하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자. 누군가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호감도를 몇 정도면은 사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나쁘지 않네? 정도면 돼도 연애를 할 수 있었거든? 그럼 왜? 만들면서 하세요. 그거 하려고 말을 시켜놨더니 지금은 연애 시작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젊을 때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아. 사람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점점 생기니까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게 별로였어.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잖아.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거 없는 걸 찾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3개 되고 4개 되고 5개 되고 야, 이러다 보니까 누나랑 최근에 사귈수록 그 사람들은 많은 조건들을 넘어온 거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연애 시작 자체가 쉽지가 않고 일단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거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사람을 원하게 되는 거지 자꾸. 연애에 관심을 두지만 만나는 상대를 까다롭게 고르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질 수 있는 이렇게 6개월 안에 처분할 수 있겠어요? 없어. 이번에 안 받으려면 안 받을 거였었어요 원래? 받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당장 결혼할 수 있지가 않잖아. 결혼이 6개월 안에 절대 불가능인데 저는 그래도 운명론자라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언니가 지숙 언니의 부케를 받았었거든? 근데 지숙 언니 그 부케를 받을 때 그 언니가 진짜 남자친구 없었어. 그 언니가 그걸 받아놓고서도 자기가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었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시집을 갔잖아. 나도 약간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보는 그쵸? 거지. 이 부케를 받고 나도 혹시나 옛날부터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 거라고 서로끼리 얘기했었어요? 나. 아 그때 옛날부터 누나였어요? 옛날부터. 내가 제일 일찍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멤버들도 하고 나도 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결혼 일찍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죠 그냥. 어. 나 솔직히 결혼을 일찍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어. 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내가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도 내 가정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난 우리 언니가 이렇게 비교적 빨리 결혼할지 몰라. 아 오히려 우리 언니는 일찍 결혼하신 거예요? 이제 얼추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오, 그 와중에 또 이뻐졌다. 예쁘지?
그 정도면 이제 완성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한 거의 70% 정도 됐다고 보면 되지. 이거 받고 막 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절대. 멤버들 중에 눈물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 나였어. 너무 열받는 일이야.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것 때문에 혼난 적도 많아. 말을 하다가 우니까. 지금의 누나로서는 난 이해 안 된다. 지금 누나는 아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아, 됐다. 해냈다. 여러분, 부캐 받으면 그냥 여기만 하세요. 한번 켜볼까? 오. 짠! 오, 예뻐. 짠, 어후. 오! 또 해냈어! 와, 개 이뻐.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조현이 형,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우리 언니한테 받은 부케를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시들어버리게 놔두기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꾸며보는 것도 너무너무 부케 받으면 괜찮은 방법 여기만 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세요. 시원하게 가라 한번 해줘요. 가라! 오케이.